바로 136도 와이드 앵글을 자랑하는 초고화질 듀얼 카메라입니다. 이러한 듀얼 RGB 카메라는 사물인식 듀얼 칩과 연동하여 밀리미터급 장애물을 초밀착 회피합니다. 로바 TV 아기 다리, 고기 다리, 던, 나르왈의 신상품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정말 기다렸던 분들 많으시죠? 출시 전부터 로봇 청소기 대표 커뮤니티 효녀로 청내에서는 나르왈의 신상품을 손꼽아 기다리는 회원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이름하여 나르왈 프레오 Z 울트라입니다. 나르왈 프레오 Z 울트라. 왜 이렇게들 이 제품을 그리 기다리셨는지 그 특징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듀얼 RGB 카메라 채택. 최대 136도 초광각 컬러 카메라 2개로 737배 향상된 초고밀도 공간 스캔 능력을 발휘해 밀리미터급 정확도를 구현하여 장애물을 피해갑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정밀도로 장애물을 피해가는지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았으니 저희 리뷰 놓치지 마세요. 로바TV? 두 번째, 업계 최초 듀얼 칩 기술 탑재. 똑똑한 뇌에 AI 칩이 한 개가 아닌 두 개가 탑재되어 더욱 빠르게 정보를 인식, 실시간 분석 처리가 가능하여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도 청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CPU 비싼 거 아시죠? 뭔가 제대로 컨트롤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세 번째, 12,000파스칼의 흡입력. 1.2kg 무게에 달하는 12N 압력의 물 걸레. 네 번째, 제로 탱글 롤러 브러쉬 2.0. 나르왈은 머리카락 엉킴 방지 기술의 선두주자죠. 이번에 더욱 업그레이드 되어 전작보다 조용한 소음을 자랑합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한 올인원과 전해수 살균, 자동 집진과 물 걸레 세척 기능은 기본. 환경에 맞춰 수온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한 물 걸레 세척과 살균 건조, 그리고 전해수 항균 기능까지. 그 외에도 모서리 청소에 적합한 스마트 엣지와 환경에 따라 물 걸레 메인 브러쉬가 리프팅이 되고 사이드 브러쉬가 고정이 되며, 특히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벽면 청소 기능까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나르왈의 신상품 프레오 Z 울트라의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로바TV 언박싱을 진행해 볼 텐데요. 겉박스 한번 살짝 확인해 보시고요. 메인 박스로 넘어가 볼게요. 좌우 전후 메인 박스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커버를 열어보겠습니다. 안전 지침서와 사용자 매뉴얼이 있으니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전원선이 있습니다. 스테이션에 끼워주죠. 다음 커버를 열어주면 로봇 본체가 보입니다. 궁금하지만 이따가 확인해보는 걸로 하고요. 사이드 브러쉬 두 개가 보이죠? 나르왈의 특징이죠? 발가락 두 개인 사이드 브러쉬입니다. 기존 세발 사이드 브러쉬와 비교시 성능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하죠. 오히려 발 두 개가 있음으로써 습식 쓰레기를 만났을 때 사이드 브러쉬가 오염되지 않도록 안으로 완벽하게 숨을 수 있게 됩니다. 리뷰 2탄에서 시연으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로바TV? 여기에 끼워져 있는 이건 경사 연장 패드로 스테이션에 끼워 사용합니다. 이제 스테이션이 남았죠. 로바TV? 본체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르왈의 디자인은 잘 아시죠?
레드닷 어워드에서도 수상할 정도로 공신력 있는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이번 프레오 제트 울트라 새로운 모델에서는 더욱 세련된 모습을 선보였네요. 특히 이따 보여드리게 될 스테이션의 디자인에도 더욱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나르왈에서 아마도 가장 공을 들인 기술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바로 136도 와이드 앵글을 자랑하는 초고화질 듀얼 카메라입니다. 이러한 듀얼 RGB 카메라는 사물인식 듀얼 칩과 연동하여 밀리미터급 장애물을 초밀착 회피합니다. 본체의 우측면으로 가보면 벽면 센서가 보이고요. 뒷면에는 충전 단자와 스피커 홀 그리고 배기구가 있습니다. 똑똑한 매핑을 도와주는 LGS도 보이는데요. 중요한 센서인 만큼 커버의 완충 기능도 있습니다. 범퍼도 한 번씩 눌러볼게요. 본체 커버는 자석 형태로 되어 있어 쉽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지통을 꺼내볼게요. 필터는 이렇게 분리가 되네요. 헤파 필터 E11 등급으로 0.5마이크로미터 초과 미세먼지를 95% 잡아줍니다. 먼지통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먼지통 안에 또 하나의 통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다 손쉽게 먼지통을 비울 수 있고 먼지통 내부 건조를 통해 악취 및 세균 방지가 수월하도록 설계된 거라고 하네요. 스테이션이 먼지를 수거할 때 이곳을 통합니다. 내부도 살펴보면요. 다시 먼지통과 필터를 조립한 후 본체에 장착해줍니다. 본체 커버도 다시 닫아줍니다. 뒷면도 자세히 살펴볼게요. 전면에 작은 바퀴 두 개가 있고 오른쪽 바퀴와 왼쪽 바퀴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에는 360도 회전 바퀴가 있는데요. 쑥 잡아당기면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사이드 브러쉬도 색상에 맞게 끼워주시고요. 여기 보이는 구멍은 먼지 수거 통로이며 스테이션 바닥과 맞닿게 됩니다. 추락 방지 센서와 카펫 인식 센서도 보이죠? 메인 브러쉬 커버를 열고 메인 브러쉬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나르왈의 자랑이죠. 바로 제로탱글 롤러 브러쉬 2.0입니다. 지난 모델과 비교했을 때 보다 조용하며 특히 머리카락 엉킴률 0%를 보장합니다. SGS와 TUV 라일랜드 인증을 받아 보다 믿을 수 있죠. 정말로 엉키지 않는지 리뷰 2탄에서 원테이크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본체에 다시 장착하고 커버도 닫아줍니다. 다음 물걸레인데요. 나르왈 물걸레의 특징은 원형이 아닌 약간 삼각형 모양을 띈다는 건데요. 두 개의 물걸레가 만나는 부분도 누락되는 부분 없이 완벽하게 청소가 됩니다. 12N의 압력과 180rpm의 회전으로 찌든 때까지 말끔하게 청소하며 스마트 스윙으로 구석까지 청소가 가능합니다. 이 역시 리뷰 2탄에서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바티디? 다음 스테이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닐을 벗겨보면 은은하고 럭셔리한 실버 색상이 눈에 확 들어오죠. 스테이션 하단에 있는 구성품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세정제가 보이고요. 스테이션에 장착하면 물 걸레 세척 시 자동으로 공급이 됩니다. 다음에 보이는 건 베이스보드 청소 모듈과 청소용 천인데요. 나르왈 프레오 제트 울트라에서 처음 선보이는 기능이자 기존 로봇 청소기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능이기도 합니다. 바로 엣지 딥 클리닝인데요. 로봇 청소기의 옆면에 이 베이스 보드 청소 모듈과 천을 부착하여 바닥이 아닌 벽을 청소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건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엣지 딥 클리닝에 대해서는 리뷰 2탄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더스트백인데요. 이번 나르왈에서 용량을 제대로 늘려놓았습니다. 무려 2.5리터나 되는 대용량으로 120일 동안 교체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 밑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본체 먼지통에 분리되는 먼지통 여유분입니다. 헤파 필터도 추가로 한 개 더 있네요. 로바TD? 자, 드디어 스테이션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경사 연장 패드를 이렇게 장착하고 본체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로봇 본체가 장착된 좌우 전후 모습 어떠신가요? 아, 우리 집 인테리어에 딱 맞겠다 생각하셨던 분들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스테이션 하단 내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소 베이스와 트레이가 각각 분리되어 있어 관리하기에도 편리할 것 같죠? 내부도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스테이션 밑면도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스테이션의 전면부 커버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아 빼면 손쉽게 분리가 됩니다. 더스트백이 여기에 장착이 되죠.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 내부로 먼지가 수거됩니다. 다음은 필터인데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분리가 가능합니다.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려 장착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정제가 장착되는 자리인데요. 물 걸레 청소 진행 시 장착해 줍니다. 더스트백을 제자리에 끼워주고 커버를 다시 닫아줍니다. 윗 커버를 열면 스테이션 가이드가 보이고 그 밑으로는 물탱크 두 개가 보이죠. 왼쪽이 우수통, 오른쪽이 정수통인데요. 각각 4.5리터와 5리터 대용량으로 확인이 되네요. 그럼 우수통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건 오수가 찼을 때 감지해주는 장치고요. 정수통도 살펴보겠습니다. 유수관이 보이고 그 끝에는 물필터가 있어 수돗물 속에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잘 끼워주고 뚜껑도 닫아줍니다.
스테이션 내부를 보면 이 부분이 열리는데요. 바로 직배수 설치할 때 필요한 장치입니다. 아, 나르 아래 직배수 설치 서비스가 있는 것 잘 아시죠? 본 프레오 제트 울트라도 직배수 방문 설치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하니 직배수 설치가 어려우신 분들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끼워주고 물탱크도 다시 장착 후 뚜껑을 다시 닫아줍니다. 이상 나르왈의 신상품 프레오 제트 울트라의 언박싱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일단 스펙이나 여러가지 새로운 기능들만 보더라도 나르왈의 신상품 출시 때마다 왜 그리 큰 주목을 받고 기대를 많이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공개되는 앱 기능과 성능, 스테이션 기능 등등 놓치지 않으시려면 저희 로바TV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